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에 보세요. 예,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민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참 혼조세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이어서 국내 시장.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증시는 이제 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좀 분위기는 좋았습니다만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동안 반등이 좀 좋았었죠. 그래서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봤지만 결국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양시장의 흐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0.21% 하락한 1,884.32포인트의 오늘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1,900포인트 다시 탈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아쉽게도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전날이었죠. 지금 이제 석유 원유 이제 생산 국가 네 군데에서 원유 생산량을 동결시켰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건 동결이 아니고 감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이제 유가는 하락세를 보였었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주가가 좀 크게 오르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수급 주체 동향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현재 수급입니다. 개인들이 현재 654억 원의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113억 원의 현재 순매수. 외국인들은 183억 원의 현재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개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가 밀린다. 뭐 이 부분 자체는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700억 이상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오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매도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 시장 쪽에서의 그 조정 자체는 큰 어떤 우려감을 가질 만한 그런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1.8% 오늘 강세죠. 현재 2만 1천원 정도 오른 118만 9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이 현재 2.06% 정도의 반등이고요. 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게 현대차죠. 현대차가 현재 4.26% 역시 추가 반등이 나옵니다. 전거래보다는 6천원 정도 오른 14만 7천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은 2%대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같이 올라가고 있죠. 현재 4.39% 오른 26만 1,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가 5천원 만에 또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을 이제 확인을 한 듯해 보이는 네, 그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은 팔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바닥권은 어느 정도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눌림목 정도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시기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현재 3.09% 정도 오른 모습.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5.6%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1.06%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가 현재 1.75% 정도 오르네요. 그리고 LG화학이 약 6,500원 정도 하락 중이고요. 네이버와 SK텔레콤 각각 0.35% 그리고 0.23% 정도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는요. 현재 1.04% 하락하면서 19만 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숨고르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크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개인들은 일단 팔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최근 이 거래 정도 올랐던 그런 부분 안에서 그리고 최근 원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숨고르기 과정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닥도 전강 후약으로 시장이 좀 밀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623포인트대에서 -1.82%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그래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까지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 600억대, 외국인도 600억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이 3일 동안에 내내 수급이 좀 불안한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전강 후약으로 시장까지 밀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들은 모두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를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이 약세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CJ ENM, 메디톡스 큰 폭의 하락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대내외 변수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노출되었던 악재들, 아무리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도 조금은 정치적인 이야기와 사회적인 이야기들로 합쳐져 이었던 뉴스들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장기화 조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시장에 대한 등락에 대한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헤쳐나갈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내외적인 변수의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지수 관련의 종목보다는 조금은 이 개별적인 종목군들에서 좀 시장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거래소보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이슈를 준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슈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에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들이 시장에 대해 관심을 받을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IT 관련해서 세계 전체 모바일 전시회가 좀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스마트 기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사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은 기사글 화면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새로운 IT 기기입니다. 자, VR 가상현실 관련된 기기인데요. 이미 일찍이 우리나라 최초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기업 VR을 선보여 왔습니다. 자, 이제는 상용화와 보편화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 기기를 이 스마트 연동에 대한 기능 부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육성시키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체험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스마트 기기 VR, 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보급화를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를 통할 수 있는 기기와 또 플랫폼 그리고 컨텐츠가 동반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은 삼성에서 이 컨텐츠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기사글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갤럭시 S7이 출시됐을 때 또 갤럭시 S7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VR을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새로운 기기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갤럭시 기어와 관련된 그런 이슈를 알아봤고요. 자, 오늘 시장 분명히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거래 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자, 오늘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안전하십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또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하이닉스예요. 자, 매수가고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3150원에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매수가는 회복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이 종목 한 달여 정도를 지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자, 일단 제 의견부터 드린다면은 SK하이닉스 지금 이제서야 이제 매수가를 회복했지만요. 좀 더 들고 가셔갖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승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더 일찍 문의를 주셨다면은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도 드리고 싶었는데, 자, 지금 굳이 매수가 도달했을 때 늘리기보다는요, 차후에 오늘 양봉이 크게 나타냈지만 시장에 요즘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와 같은 시장 변수에 지수 따라서 이 종목도 내려오면요,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도 될 종목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타당성을 좀 드린다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추이에 또 영향력 미치는 것이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반영이 돼요. 일단 지난 1년 동안에 반도체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세였는데요.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것이 DDR3 2GB 가격에 대한 추이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2년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하락했다가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가격이 반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바닥 지지를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저라면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되어서 29,000원 밑으로 28,000원대까지 조정이 되어진다면요, 그때는 비중을 자신있게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제서야 가격 반등이 나왔어요. DRAM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는 추세를 전환시키는 구점이라 보고, 만약에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32,000원대까지 쉽게 올라오겠지만은 저는 좀 더 기간을 투자해서요, 적어도 4만원 근처까지는 지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조금은 이제서야 매수가를 회복했지만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비중도 늘려서 수익을 잘 만들어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설명드리겠고요. 차후에 예. 주가 흐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CGN이요. 네. 4만 원에 20%인데요. 손절을 네. 해야 되는지 그것 좀 확인 좀 하려고요. 4만 원에 20%요. 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주가가 떨어졌는데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아하. 자, 그러면 수익이 좀 났던 구간도 있었네요. 그죠? 네, 네.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시장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시죠? 좀 오래되셨다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진단시약을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시장이 하락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그쪽에서의 투명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젠도 그렇고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업체 전반적으로 본다면 고평가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고평가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PER이라든지 PBR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PER이라든지 PBR로 확실하게 그 고평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제약바이오라고 해도 각각 하는 일이 달라요. 네.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찌보면 모순이죠. 그걸 가지고 네. 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계속해서 언론 쪽에서 떠들다 보니까 이게 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요. 아마도 이제 그 1월 달에 보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그래도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 항상 보면은 주식을 살 때 거의 고점에서 사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네. 이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 특히 이제 신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물량들이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을 덜어내기 위한 어떤 흔들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공포 심리를 많이 크게 이제 자극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시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주가가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머니 지금 이거 손절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분명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새로운 종목을 만약에 사셨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시지 않다면 네. 네, 지금은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흐름을 보면은요. 네. 이 기업도 이제 주가가 올릴 때는 정말 세게 올려요. 네. 눌러놨다가 한번 올릴 때는 정말 크게 올리잖아요. 이게 제약바이오 네. 주요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빠질 때는 분명히 변동성은 있지만 그만큼 올라갈 때도 탄력은 크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젠의 경우에는 비중이 20% 정도인데 일단 뭐 기다려 보시면서 네. 한번 반등이 나올 때 갑작스럽게 이제 그 신용 물량들이 털리면서 확 올라갈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적은 어떤가요?
CJ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꾸준하게 그 실적은 잘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떤 거품이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주가 자체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거 주가는 좀 싸요. 네, 그러니까 네. 고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마 듣지 마시고 차라리 네. 시간 투자 좀 하신 다음에 올라왔을 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은 궁금하세요? 제일 기획. 제일 기획. 자, 매수가구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17,500원이고요. 네. 네, 17,600원이고요. 네. 예, 네, 15%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좀 큰 충격이 나왔는데, 매수하신 네. 가격대를 보니까 오늘 접근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빠졌을 때가 기회라고 보셨나봐요. 네. 네. 자, 제일기획 어떤 회사인지는 잘 알고 계시고요. 네, 광고, 예. 네. 광고대행 회사이고, 오늘 네. 뉴스는 어떤 뉴스인지도 알고 계시고요. 네네. 네. 네. 자, 어머님은 이 뉴스를 좋게 평가하셨나봐요. 그냥 뭐, 네. 특별히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네. 나쁘다고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그런데 네. 많이 오늘 너무 많이 빠지길래 반등률 네. 있으면 매도하려고. 네. 일단은 납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네. 반등 좀은 텐션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네. 그러면 짧게 네. 보셔가지고 어머님은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19,500원. 19,500원. 아 네. 이전에 위치까지 다시 또 올라오면 팔실 마음이 있으시다. 네, 제가 한번 매수했다가. 네. 예. 한번 매도를 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네. 기회가 되면 다시 매수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뭐 뉴스 나오고. 네. 자 일단은 오늘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프랑스의 퍼블리시스라는 회사에서 제일기획을 지분 인수를 네.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도 해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라고 삼성제일기획이 얘기를 했는데 예. 오전에는 그마저도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래도 고민은 네. 하고 있다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실제로 판다 안 판다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예. 자 우선은 팔 것 같아서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판다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예. 팔 것 같아서 떨어졌잖아요. 네. 판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뉴스가 아직까지 끝까지 안 나왔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낙폭과대로 아직까지 접근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예. 제가 제일 기획을 봤을 때는, 오전에 예. 있었던 뉴스만 봤을 때는, 사실 그런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제일 기획이 회사 내부의 이야기들 좀 볼게요. 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영국에 있는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광고 대행 회사를. 그리고 네. 이 회사의 기업 분석표를 좀 하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이쪽에 보시면요. 연결 대상 회사라고 해 갖고 제일 기획이 상당히 글로벌 회사예요. 예. 네. 그렇죠. 상당히 많죠. 네.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중남미, 또 유럽 지역까지 새롭게 진출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한 화면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글로벌 기업 광고 대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이 삼성을 위한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새롭게 자동차 산업도 진출할 것이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브랜드를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제일기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아침에 초반 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그냥 예. 시장에서 떠도는 파문 이제 그 루머로만 좀 접근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 오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예, 예. 장 초반 때보다 예, 그 말은 즉슨 실제로 이것을 매각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불투명한 이야기에 대해서
확진으로 들어가긴 좀 어려운 구간이죠. 네. 차라리 뉴스 다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네. 만약에 매각에 대한 얘기를 확정 지을 때 매각이 아니라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삼성 그 제일 기획에서는 완벽하게 나쁜 뉴스로만 내놓진 않을 거예요. 네. 어떤 이야기면은 삼성 전밀화학이 어디로 갔죠? 다른 하나 쪽에 넘겨뒀잖아요. 네, 이분에. 예. 예, 예. 근데 그 지분을 매각하면서 넘겨줬는데 모두 다 주진 않았어요. 뭐 2%인가 예. 갖고 있는데 그 말은 삼성이 언제든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화학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끈은 남겨놓은 거예요. 네. 요 제일기획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모두 다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의 지분을 넘기면서 전략적인 제휴의 끈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네. 그 말은 즉슨 매각이 되는지 여부를 뉴스를 좀 보고 난 다음에도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오늘이 조금은 성급하게 그래도 남들보다는 싸게 잘 사셨어요. 예,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 너무나 크게 생각보다 빠졌다고 해서 싸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네. 예, 좀 더 두드려보고 들어가자는 의견이었고요. 가급적이면은 뭐 손실 나지 않은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 이해되셨어요? 예, 예. 네. 일단은, 물론, 뭐, 어머님 마음처럼 급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게 운으로 주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예, 아직 뉴스 저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를 두드려보고 사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웹젠이요. 자, 예. 매수 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3만원에 네. 50%입니다. 3만원에 50%요. 예. 그래서 3만원에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여러 달 됐는데. 네. 자꾸 내려가가지고 이놈을 팔아버려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지금 답답해서 전화해 봤습니다. 아, 지금 팔라고 말씀을 드리면 파실 수는 있으세요? 뭐 돈 내려간다 이러면 팔아야죠 뭐.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이 웹젠은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지난해 연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최대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은 예. 좋긴 하지만 이 기업이 아직까지는 그 게임주 쪽에서 어떤 큰 그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발생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게임주들이 예. 올라가면 보통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아직까지 뭐 그런 흐름들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웹젠은 주가가 좀 많이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중이 많아요. 비중이 50%나 예.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올라가면 만약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5,000원 정도에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예. 절반 정도 줄이시는 전략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요. 최근에 투매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 투매가 나왔잖아요, 시장에서. 예, 예. 그때 주가가 떨어지면서 18,000원 정도 자리를 지켜내줬어요. 예. 그럼 이 자리가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8,000원 자리를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웹젠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18,000원을 기준점으로 보시고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있다면 2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서 25,0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 줄이시는 전략 첫 번째고요. 예, 예. 만약에 18,000원을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절반 정도를 일단 줄이세요. 아, 예. 그리고 나중에 밑에서 한 번 더 담으시면은 그래도 평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라도 현금을 일단 마련을 절반이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5,000원은 그러면 언제쯤 올라갈까요? 25,000원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 게임 업체들이 신작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상반기 안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네, 시장 분위기만, 크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면 25,000원까지는 예.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사가지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까? 추가적인 매수는 지금 50% 비중이 일단 들어가 있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CTC 바이오예. 네. 자, 이제 뭐 매수 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7,800원에 40%예요. 아, 17,800원대에 40%. 예, 예. 자, 요 근래에 CTC 바이오요. 시장 때문에 예. 같이 떠밀리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셀트리온이 크게 빠지면서요. 네.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제약 바이오 모두 다 크게 빠졌거든요. 예, 예. 그래도 일단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라인 때는 지켜줬어요. 예. 요즘에 시장이 급락 나왔고 이런 추세선도 못 지키고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예. 이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예. 업황에 대해서 좀 동반 하락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돼요. 예. 일단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급작스럽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놀라셨겠지만은 이거는 예. 시장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CTC 바이오가 조금 약점이 있다라면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실적 개선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아, 실적이 안 되는가 봐요. 예, 실적이 크게 눈에 띄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적이 마냥 이 수준에 머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2012년도, 13년도 때 CTC 바이오가 상당히 많은 씨앗을 뿌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투자도 했고, 일도 네.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제 돌아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만년 뭐 적자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부진에 빠져 있을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좀 기간적인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17,800원대 갖고 계셨더라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대응하셨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지금은 그보다 더 지금 시장에 대한 영향이지만은 밀렸기 때문에 좀 더 더 네. 시간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예. 뭐, 간혹. 얼마 걸릴 거예요? 기간은 조금 더 좀, 이 종목 자체가요, 단기로 접근했다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예. 단타, 뭐, 차트만 보고, 차트 이렇게 장대 양봉 솟고, 옆으로 횡보해서 눌림목 구간에 N자형 파동 놀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 접근은 아니었다 생각되고요. 그냥 네.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꾸준한 그림을 만드는 회사예요. 뭐 과거에 좀 주가를 보시면은 단기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보다는 꾸준하게 추세를 만들면서 움직였잖아요. 네. 예,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좀 시간적으로 좀 이제 빠르게 순환매를 원하시면요. 네. 이 종목이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저는 이 종목을 투자한다라면은 조금 길게 가져가셔야지만 답이 네. 나온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걸리고 그게요? 적어도 1년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1년이야? 예, 왜냐면은 실적을 뚜렷하게 바꿀 만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아직 화면 보고 계시나요? 이게 네네. 지금 이제 연간 실적에 대한 추이인데 일단 매출액 추이는 크게 급변한 자리는 없어요. 100억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조금은 감산되기도 했고 또 턴을 준비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기업들 물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진 않지만 이건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예, 그렇죠? 장사를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투자는 한 것은 있으니까 1년 내외에서는 그래도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CTC 바이오가 저는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이 지금은 인기는 없습니다. 근데 중동지역에 새롭게 진출한 이 의료 제품이 있어요. 예, 예.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고 다른 항생제도 있는데 예. 중동 시장에서 조금 빚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예. 뭐 당장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예. 뉴스만 보고 들어갈 수는 없고요. 시간적으로 예.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죠. 네. 네. 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현재 그러면 시장의 예상체계 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3% 정도 추가적으로 내렸습니다. 현재 1882.6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임이 들쭉날쭉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수급 현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이 현재 589억 원의 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현재 363억 원 정도의 매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개인들은 962억 원에 역시 매도고요. 자, 기관 쪽에서는 받아주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들 쪽에서의 어떤 매도 물량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장 변동성 자체가 아직까지는 크진 않기 때문에 현재 꿋꿋하게 1.37% 정도의 상승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전력은 현재 2.44%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현재 4.2%대 역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앵고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동안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체결지수와 흐름들을 잡아드릴 때 현대차는 주가가 밀릴 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지금 매수하셨다면 현대차는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가시면서 16만원 내지는 17만원 자리까지도 한번 계속해서 고점 자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 현재 2.02% 정도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현대차에 이어서 현대모비스까지 현재 3.9%대 약 만원 정도 오른 26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생명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현재 그 화장품주들도 역시 제약바이오주와 같이 맞물려서 좀 같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ODM 관련해서 좀 기업의 그 평가가 좀 절하되어야 된다는 어떤 내용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와 자체는 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지금 춘절 이후에 어떤 그 시장 동향들이라든지 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또 오름세를 보여주겠죠. 미용에 대한 어떤 사업 자체는요 꾸준하게 성장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5천원만에 역시 바닥권을 잡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눌림목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현재 3.2% 정도 오름세, 그리고 LG화학은 2.73%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후반대까지 끝까지 또 추세를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622포인트대까지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1.89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장 후반대까지 매도세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700억대까지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600억대 꾸준하게 매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 수급도 불편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밀려있는 모습이고요. 워낙에 명절 이후에 급락하였던 포인트가 바이오 시밀러, 제약바이오 모두 다 밀려가면서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바이오 시밀러라는 점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여전히 약세 기조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센트럴이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CJ E&M, 동서, 메디토스 모두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로메드 마이너스 7%대까지 크게 밀려있는 상태고요. 코미판 6%대에 크게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컴투스가 유일하게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종목들이 모두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 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수급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변수가 아직까지는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종목 옥석가리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상태에서 경기 민감주를 선택하기보다는 개별주의 종목을 살펴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새로운 이벤트에 집중하자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월 17일 수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참 기대를 항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는 기대감을 항상 갖게 되면은 그만큼 또 실망감이 또 커지는 장이고 또 실망감을 또 갖는 그런 장은 없겠죠. 어쨌든 기대감 자체를 너무 크게 갖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을 차분히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뭐 예상을 했던 거하고 빗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에 예상을 좀 빗나갔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충격은 오늘 시장에도 반영이 됐었고요. 하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서 항상 단번에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합니다. 항상
밀리고 나서 크게 밀렸다면 그 폭 자체를 한 번에 반응하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또 차츰차츰 반등이 나오고 나오게 되니까요.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0.24% 마지막에 조금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0.2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권 현재 1883.81포인트의 오늘장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에 대한 어떤 조정 이 부분 자체는 역시 심한감으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장중에는 일본 증시가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지금 중국 증시 역시도 같이 하락했던 부분 자체가 국내 시장에도 같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 종가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지난 바로 전거래보다 1.8% 정도 때 하락입니다. 좀 크게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623.48포인트에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하락폭이 좀 컸었던 부분을 좀 빠르게 거래소보다는 돌려내는 폭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은 역시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어떤 움직임 변동성 자체가 위험자산 쪽에 어떤 회피 심리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오늘 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세 종목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3.98%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되는 듯 계속해서 주가가 거의 땅굴을 파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25,800원 정도의 저점을 좀 잡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듯한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먼저 이 흐름 자체는 이제 주봉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 이미 한번 밀리고 내려와서 반등 살짝 주고 이번에 밀렸다가 새롭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이중바닥 형태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주봉상으로 돌려봤을 때는 이전에 이제 고점 자리로 작용했던 그 자리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 때 부근 위에서만 안착을 제대로 해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SK하이닉스가 19일 날 회사채 발행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3,300억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관 쪽에서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SK하이닉스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이라든지 또는 회사채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당연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 높은 구간이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제대로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한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제일기획입니다. 자, 제일기획은 상담에서도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자, 제일기획은 뭐 광고 쪽에서 본다면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독보적인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매각설 때문에 이제 주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가상으로 11%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14.8%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일단 뭐 확인해 보면요. 사실 삼성에서 제일기획을 팔만한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지금 해외 퍼블리시스 업체 쪽으로 매각 자체라기보다는 그 지분 보유 지분의 일부를 판다는 거죠. 넘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해외 쪽에 어떤 광고 시장을 좀 넓혀가기 위한 어떤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냥 매각 자체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저에게 매각이라는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매각 단순 매각이 아니라 해외 쪽과의 어떤 손을 잡고 해외 쪽의 그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제휴 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일기획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잘못된 어떤 인식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기획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힘드신 하루가 됐겠지만요. 일단 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 구체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보신다면 하락폭을 다시 한번 돌려내는 자리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한국콜마입니다. 자, 한국콜마를 일단 보게 되면요. 오늘 주가가 꽤 많이 빠졌죠. 12.3% 하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12.9%. 자, 지금 오늘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장품까지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한국콜마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적 자체로 놓고 본다면 정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만한 어떤 실적은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요, 항상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면은 이제 그 한국콜마가 지금 ODM 쪽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는데, 사실 한국콜마 지금 뭐 북경콜마 쪽에서의 그 매출이 조금은 감소했던 부분도 있겠지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콜마가 매출이 좀 매출이 축소가 된다거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악재 자체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화장품 ODM 사업뿐만 아니라 제약 ODM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약 OD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약 가격이죠.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또 약가 인하죠. 사실 우리나라의 규제죠. 이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수혜주로서 거론이 많이 되거든요. 이 약가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규제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약 ODM 쪽 사업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ODM 자체적으로 묶어서 한국콜마를 이렇게 때릴 만한 어떤 내용 자체는 사실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오히려 투매가 이렇게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의 가치 자체는 사실 이미 이 기업의 그 가치, 적정 가치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좀 싸다라는 어떤 인식이 또 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그냥 팔지 마세요. 이건 투매입니다.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인식이 조금 더 다시 호전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정상화 과정을 찾게 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특진 종목 세 종목을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종목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요 단순하게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차트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정말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보유 관점에서 강력하게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한테 확실하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한테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화와 문자를 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2611번이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머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HLB예요. 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500원이에요. 아자코 빠집니까? 19,5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많이 담으셨어요? 35%예요. 물타기로 들어가가 35%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꾸준하게 매수도 해 오셨나 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게 저점인 줄 알고, 19,500원에 예. 또 들어갔지만은. 네. 그 앞에 또 21,000원에 샀는 것도 있고. 네. 올라올 줄 알고, 어제 안 팔았어요. 오늘 또 안 팔고 있다면은, 네. 5대 이렇게 빠지네요. 어제 갔다 왔지만은. 예. 자, 우선은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 차트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 위치는 다중바닥을 만들 수 있었던 위치였어요. 그래서 흔히 차트만 보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좀 저점이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밀린 자리는 이 주가가 이 종목이 안 좋아져서 빠진 것은 아니고 워낙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급하게도 빠졌어요. 지수 자체가. 지수가 이틀 동안 마이너스 12%, 13% 빠졌는데 종목들이 살아있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장에 빠질 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축이 돼서 코스닥 시장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HLB도 그 안에서, 사실은 HLB가 원래 기업 자체는 조선업으로 들어가 있고 또 만드는 일도 뭐 구명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이고요. 근데 HLB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바이오 산업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예,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인공 장기, 그러니까 인공 간을 만드는 회사로 또 인수를 예. 해오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프 리버라는 회사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니고 바이오 쪽의 산업에서 새롭게 투자도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올라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시장에서 뭐 떳떳하게 보여주만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재무제표는 본래 사업에서 나오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하고 크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워낙에 재무 건실성 이제 건전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과거 2,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정말 시장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그 다음 더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지선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깨트리면서 계단식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상투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좋다라고 접근하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다중바닥을 만들어서 비중을 늘려왔던 거는 매매가 조금은 거꾸로 하셨어요. 좋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차트적인 위치에서 계속 다나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나 빠질 때도요 하루 이틀 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고 힘이 없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또 추가 하락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시간을 좀 두고 계셨다가 18,000원, 19,000원 그리고 혹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천천히 네.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예. HLB.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HLB요. 무수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증권사 쪽에서도 예, 좋다라는 전문가가. 얘기들 정말 많았어요. 예, 증권사 네. 전문가님이 네. 좋다케가 코리나 하다가 저도 뭐 들리는 얘기들 많이 들으니까 뭐 저도 뭐 함부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좋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주가는 참 안 가네요. 안 예. 가요. 예. 저도 그런 이제 소문만 듣고 사기는 좀 사실적인 이야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종목은 차라리 다른 섹터로 보도록 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옵트론텍이고요. 네. 5,210원에 그 10%긴 한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삼성에서 갤럭시 S7인가 뭐, 그게 나오면서 뉴스가 뜨면 이것이 더 오를 것이다 해서 저번에 상담 한번 드려서 안 팔고 나비 됐는데. 네. 그래 그때 가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 갤럭시 S7은 뭐 이제 아마 요번 일요일쯤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죠? 팔아야 되나요? 자 일단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옵트론텍이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로 본다면 이제 지금 광학 렌즈 모듈이라든지 이제 이미지용 센서거든요. 네. 오토론텍 이제 갤럭시 시리즈 쪽에서 같이 항상 엮여서 이제 같이 좀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건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 시장 분위기 네. 글쎄 그때도 며칠 전에 전화 상담했을 때도 네. 시장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때 며칠간은 이게 오토론텍이 잘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요 며칠 사이에 별로 오르지도 않고 자꾸 떨어지는데. 왜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니,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네. 그럼 이거를 팔아야 되나요? 어때요? 그냥 두고 있어도 되나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라는 게 사고 나서 뭐 바로 올라가면 되게 좋겠지만요. 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앞에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딱 나왔을 때, 나오기 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나온 순간부터 올라가는 경우 있고 나오고 나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예측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갖고 계시고요. 네. 주식을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하시면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지금 네, 말씀하세요. 이게 더 네. 뭐그 뉴스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네. 뭐 손절할 수도 없을 그런 단계까지 올까봐 지금 5,210원 매수가 맞으시죠? 네.
그 5,160원 지금 현재 가격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5,600원 아니죠. 아니, 5,160원이죠, 지금. 아, 네네, 네. 네. 자, 어머니, 이 기업으로 얼마의 수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 수입 뭐, 글쎄, 원하는 것까지 다 되려는 것보다는. 그니까, 얼마의 수익을 기대하고 이 기업을 사신 거예요? 주식을? 아, 저번에 한, 6,000원까지 왔을 때, 그때 팔을 매도를 할까 생각하고 다시 상담을 했었던 건데. 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자,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살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생각하시잖아요. 목표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만큼 손실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하고 상담을 했던 지금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유하시고요. 말씀드릴게요. 네. 딱 그냥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줘봐야 계속 도돌이표입니다. 그럼 목표 주가 6,000원 말씀드릴 테니까 6,000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시고요. 그렇게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파지 마시고요. 손절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네. 가져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문자 종목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문의 주셨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차후에 중국의 소비계층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이 종목 계속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시장 급락 기조가 제약, 바이오, 화장품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화장품 종목군들은 우리나라 명절처럼 중국의 춘절, 춘제 기간을 동안은 좀 기대를 해왔는데 그 명절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이 이벤트에 대한 소멸로 좀 주가 하락이 더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매수 생각에는 40만원에 50% 갖고 계신데, 이 종목, 일단 뭐 큰 추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 기조가 또 이벤트 소멸까지 더해져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은, 이 종목 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일단은 가격 지지는 32만원까지 열려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신다라면은 계속해서 매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홀딩하셔서 매수가 회복도 하시고, 또 수익점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매수가까지 회복,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네요. 이번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자, 일단 호텔신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67,000원이고요. 비중이 5%인데요. 지금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저점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또 소식도 있었고요. 지금 자리는요, 뭐 시장이 빠지는 가운데서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67,000원 정도의 어떤, 매수가 대비했을 때 조금 떨어진 구간이지만요. 최소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땐 75,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000원 넘어서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좀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차라리 호텔신라는 한 번 더 밀려서 63,000원 정도 가격대 부근까지 오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비중이 5%니까요.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5,000원 넘어서면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강연의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노원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 계신 분들은 노원 지역으로 오셔서 강연회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강연회 오시면요, 이번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전략,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모두 이번 주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